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유메트 함석진입니다. 그 2월달 이벤트였죠? 함석진 선생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보호에 댓글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달아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MBTI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MBTI는 ISTJ예요. ISTJ. 제가 I는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향형이거든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노는 거는 재밌기는 한데 휴식은 되지 않아. 저는 쉴 때는 꼭 혼자서 그냥 누워있는 편입니다. 이걸로 사실 쉴 때 뭐 하시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쉴 때는 젊을 때는 게임을 했었는데 저도 게임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요즘도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시간도 없고 옛날에 비해서는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한다. 기본적으로는 요즘 피곤해서 쉴 때는 누워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고요. ISTJ에서 ST가 뭐죠? 사실 저는 MBTI 세대가 아니고 혈액형 세대라서 MBTI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와닿았던 건 이제 T. 너 T야? 전 T입니다. T고요. 다만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사회화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되게 막 공감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학습적으로 공감한다는 거. 뭐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에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때 제가 T의 성향을 발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섭게 쫄 수는 있어요. 쫄 수는 있는데 상황에 맞게 쫀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J랑 P 중에 저는 확실히 J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MBTI라는 게 당연히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습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저도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게 놀 때는 P가 좋아, 제 생각에. 근데 일을 할 때는 J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J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오리지널 3D 영상, 여기다가 화면 이미지를 잠깐 띄우려고 하는데, 오리지널 3D 영상을 직접 만드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콘티는 제가 짭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감수를 하기 때문에, 요게 좀 디테일하게 굉장히 지구과학 내용에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콘티를 제가 짜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그 3D 애니메이터 분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은 비용을 주고 영상 자체는 애니메이터 분이 만드시지만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다 제가 결정을 한다. 그래도 나름 만드는 거에서는 퀄리티가 좀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영상 기본적으로는 제가 콘티를 짜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 썰, 요게 좀 특징적이라서 제가 또 선정을 해봤는데 육군사관학교의 교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대학생들은 사관 생도라고 해가지고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교수의 지식도 있으면서 신분은 군인이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교수가 돼서 생도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일부 좀 젊은 교수들은 저희 같은 민간인 중에서 한 3년 정도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사관으로 뽑는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3년 정도 군복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사관이라는 제도로 군복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하면 선발이 되냐면은 일단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한 과에 3년에 한 번씩 뽑아요. 육군사관학교에도 수학과도 있고 영어과도 있고 저 같은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그 환경... 벌써 이름이 까먹었네? 환경과학과?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교수사관을 한 명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 뽑힌 교수사관이 군복무를 하고서 나가야지 다음 교수사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이 좋아야 되는 게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군대 가기 전에 좀 인생을 빡세게 살아가지고
군대 가서 좀 나름 쉬었어. 또 나름 저는 그 전까지 지구과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나름 이미 잘 가르치는 상태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수업 준비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해가지고 나름 일이 굉장히 편했어. 그래서 제가 군대를 연장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바로 그 놈입니다. 군대를 연장한 사람. 그래서 원래 3년 군복무를 하면 되는 거를 1년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다음 후임은 4년이 지나야지 뽑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석사를 마치고 군복무를 안 한 상태여야지 당연히 교사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마쳤는데 군복무를 안 했는데 4년에 한 번씩 그게 딱 자기 타이밍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워낙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참고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병역의 혜택을 줍니다. 예,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죠? 군의관들. 그래서 의사 출신 분들은 군의관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대 출신 학생들은 그 약학병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약을 이제 배급을 해주는 병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하는 걸로 좀 군복무가 조금 편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복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의 군대는 사실은 옛날 군대에 비해서 제가 뭐 라떼 시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이유는 핸드폰 사용 같아요. 핸드폰 사용. 핸드폰 사용 때문에 사실은 이전 군대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군복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탐 중에 지구과학이 제일 쉽다는 얘기가 많은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하시다. 제가 이건 아마 OT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과학이 과탐 중에 제일 쉬운 것은 이게 현재 교육제도가 상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쉬운 과목이랑 무슨 과목이냐면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적은 과목, 즉 소위 고인물이 적은 과목이에요. 물론 요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과학도 고1대로 고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물리화학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하던 학생들을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공부해가지고 이긴다는 거는 그렇게 이기면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과고 영재고 준비할 때 물리화학을 엄청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구과학은 어차피 중학교 때 공부해봤자 고3 되면 까먹어. 그리고 지구과학이 원래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기억이 잘 날아가는 휘발이 잘 되는 과목이라서 N수생도 사실은 물리화학에 비해서는 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N수생도 한 두어 달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나마 상대적으로 내 과탐 네 과목 중에서 공평한 과목이 지구과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이 저기는 과탐에 뭐 수학 과학이 굉장히 타고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다른 과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과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화학이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계산이 엄청 타고났다 그러면 화학 같은 과목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타고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구과학이 소위 우리가 쉽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제일 쉬운 과목이 아닌가 과탐 네 과목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지구과학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그런 면에서 좀 고인물이 적다는 면에서는 좀 쉬운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공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게 또 너무 한 공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 무물보 저는 약간 아이 소심형 내향형 인간이라서 소심해요. 소심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거를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과목 중에서 왜 지구과학을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엄청 타고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학생일 때는 물리화학이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과학생이라면은 수학과학을 엄청 잘하는 이과학생이라면은 물리화학이 지금보다도 훨씬 수학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물리화학에서 그 강력한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과학을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잘하게 되었고 뭐 과도 지구과학 관련 과에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경시대회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제가 다른 캐스트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마 캐스트 하나로 따로 만들어야 될 내용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그 서울대학 출신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과학교육이 현대사회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불과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 시대, IT 시대에 그냥 솔직히 코딩이나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하러 과탐을 배우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뭐 학생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AI가 엄청 들리시는 건 아시죠? AI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에 코딩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딩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저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AI가 발달을 해서 코딩하는 사람의 자리가 없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요즘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냥 이 세상의 근본,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자연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연이 움직이는 이치를 가르치는 자연과학을 배우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코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엄청 배웠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코딩을 써먹을 때가 되니까 AI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코딩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들에게 의미 있는 과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솔직히 진짜로 지구과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4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와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던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구과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아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우주의 원소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우주가 현재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약간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철학적인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해서 완전 그냥 무계획인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지식들을 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솔직히 말해서 지층의 정단층, 역단층 이런 것들이 정단층, 역단층 알아서 인생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지작이 그렇게 힘을 받는다는 게 좀 신기한 거긴 하지만 뭐 무슨 쓸모가 있냐고 꼭 물어보신다면은 뭐 저도 약간 대답이 궁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그나마 변하지 않는 몇몇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과학이고 그 자연과학 중에 지구과학이 굉장히 그래도 자연과학이 약간 종합편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야.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3-4년 전까지만 해도 코딩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3-4년 만에 바뀔 줄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구과학이 갑자기 의미가 좀 있어졌다. 왜냐면 이 세상에 배워가지고 의미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AI의 발달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어서 다른 장면에서 우리 답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장소를 바꿔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되게 무시무시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요거를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다 그냥 제가 야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영상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고 편집도 다 제가 하고요. 제가 무슨 유튜브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는 거의 아직 초보 강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뭔가 좀 뭐가 안 맞고 뭐가 좀 자막이 이상하거나 영상미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아 그거는 아 선생님이 다 수작업으로 하셔서 간헤수공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N수생인데 학평도 따로 응시하거나 기출분석하듯이 공부해야 될까요? 심리형 같은 문제라거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입니다. 물론 N수생도 무조건 학평을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를 한다는 게 당연히 그 고3 학생들이랑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학교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N수생들은. 그래서 학원에서 고3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 아직 공부가 안 됐는데 3월 학평을 사실은 꼭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월 학평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 한번 응시를 하면은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이 학평, 모평, 특히 뭐 모평이나 수능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학평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 국가에서 주는 사설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 사설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학평 정도면 학평보다 모평 퀄리티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무조건 퀄리티가 제일 좋은데 학평 퀄리티도 거의 웬만한 사설 모의고사들이 따라오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퀄리티 좋은 사설 모의고사 수준은 된다 학평이. 그래서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학평 문제를 소중하게 풀어라. 그리고 학평에 나오는 심리형 문제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요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 문제를 꼬아서 내면 틀리는 경우가 잦은데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번 복습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답변은 답변이지만 아마 원하는 답변은 아닐 수 있어요. 요거는 학생들이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은 그 문제의 뒷배경에 담겨있는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옳은 것은 아닌데 지구과학 원과목이 좀 특이해서 원과목 교과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솔직히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게시판 같은데 그 문제를 출제한 분의 질문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활용을 하거나 하여간 좀 더 굉장히 지구가 잘하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해야지 혼자서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구과학은 아마 계속 반복을 해도 분석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지구과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배경 지식, 지구과학 2라든가 물리라든가 화학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있어야지만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수능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좀 희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좀 지구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 공부 중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서 풀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면 언제 꼼꼼하게 하고 언제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문제를 풀 때 너무 빨리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처음 문제집을 풀 때는 꼼꼼하게 쭉 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부터는 좀 빨리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빨리 푼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집은 그렇게 막 엄청 빨리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당한 속도로 푸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20문제 모아져 있는 그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아니면 학평이라거나 그래서 지구과학 모의고사를 풀 때는 무조건 30분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되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시간에 좀 쫓기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 푸는 연습을 그때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사실은 이때가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등급이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출. 그래서 기출 공부를 싹 하시고 그 다음에 수특이나 수능완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엔제 문제집 엔제를 싹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시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를 하시는데 이 모의고사는 시간을 좀 쫓기면서 풀어야 된다. 30분 내에 꼭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려고 만든 건 모의고사니까 요거는 꼼꼼하게 푸는 게 아니고 30분 내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까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1, 2등급 수준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언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면 6평 전에 이렇게 기출, 엔제, 모의고사까지 끝내면 좋고요. 만약에 6평 전에 못 끝냈으면 아마 6평 1등급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9평 전에라도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늦어도 9평 전까지는 기출, 엔제, 모의고사를 끝내야 된다. 다만 여기서 또 엔제라는 게 6평에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아직 다들 공부를 좀 덜 했을 테니까 6평 전에 엔제는 수특 정도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합니다. 물론 거기서 또 추가로 어려운 엔제를 하면은 더 좋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뭐 그게 필수는 아니다. 근데 9평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어려운 엔제 같은 것들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기출, 엔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해야지 1등급이 나온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요거를 수능 직전까지 끝낸다.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이 못 나올 거는 아니지만 솔직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은 게 3월이니까 3월에 올라갈 텐데 3, 4월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무조건 9평까지는 기출, 엔제, 모의고사를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좀 너무 늦게 보셨어?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어쨌든지 간에 기출, 엔제, 모의고사를 끝내시면은 1등급이 나올 준비는 된 거거든요. 다만 준비는 됐는데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힘든 거야. 왜냐하면 9평을 안 봤으니까. 9평을 봐야지 모든 수험생들 사이에서 실제 경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수능 9평까지 전까지 그걸 못 끝내면은 좀 수능까지는 불안불안하니까 가능하면 9평 전에 끝내주시고 못해도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수능까지 열심히 하셔서 수능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로 해가지고 첫 번째 무물보호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이 무물보호 영상 질문 또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영상 질문들 모아가지고 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